이거 드셔야 돼. 뭔데? 왜? 왜? 구충제인가? 아니, 야 비린 맛을 먹는데 구충제를 왜 먹어? 벌레야? 아니, 생이니까. 생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는지 안 물어보고 했어? 다 물어봤죠. 다 오늘 잡아온 거예요, 제가. 오늘 잡아왔다고? 새벽에. 새벽에? 배 탔다고? 네, 형님, 제가 다 잡았어요. 아, 나 이 새끼 좆됐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레전드. 일단은 내가 가운데 앉고 네가 여기 앉아. 항상 네. 자리. 자, 밖에 있는 새끼 여기 앉고. 제가 왜 들어가요? 뭐 먹어야지, 새끼야. 엄청 세 명이야 이거는. 자꾸 자기 무덤 파괴 만들어요. 뭘 자꾸 자기 무덤 파괴 만들어 임마. 그러면 그 정도 각오는 안 됐어? 나만 좆대 이 새끼야, 인생. 빨리 와. 비린맛 챌린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네요, 멸치. 멸치 목. 아, 씨, 아 이런 거는 비린 것도 아닌데. 야, 이거... 그냥 안 돼 있는데. 이 멸치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야, 나중에 이거 멸치 존나 큰 거 뭐 자갈치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왜 기억해 이거를? 설마 멸치 액젓? 그거도 근데 저 비린 맛이 아닌데? 근데 이런 말이 그런데 1단계는 뭐 족밥이네. 네, 네 쉽죠, 맛있어. 쉽죠. 네, 2단계는 이제 목에 좋은 날계란입니다. 어, 나는 근데 아... 난 이게 제일 빡센데. 난 생선은 상관없는데. 아, 나는 이거 나 근데 아예 못 먹어. 그러면 제가 두 개 먹을 테니까 나중에 하나 도와줘. 그건 족가시고. 자. 이거 한 입에다 먹어야 돼. 야미야미한스며. 이 정도면. 어, 잠마.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가면 여기서 부화하는 거 아니에요? 씹어 먹을 걸. 하. 아. 아, 너무 빡세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술안? 아, 술안이네. 이 형은 이게 최종 단계인데? 이게 아, 나는 이게 최종 단계인데.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풀어서 먹으면 좀... 아, 그래? 바카스도 살짝 넣고. 예? 자,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잖아요. 게식을 만들어 드시죠. 어, 혼자 게식을 먹는데. 오히려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설탕이 들어가잖아. 이거지? 이거지? 응. 족밥인데? 자, 2단계 통과했습니다. 네. 아니, 회식 30단계 하지 마. 회식 70단계로 준비해. 나 죽여봐 한번. 아무렇지도 않아. 자, 3단계 주세요. 자, 2단계까지 저희가 아주 손쉽게 끝이 났습니다. 아, 이거 맞아? 이거 안 비린 것 같은데? 괜히 섞은 거 3단계 홍합입니다. 홍합이요? 네. 생이에요? 아니, 생 아니고 아까 익히시던데. 야, 홍합은 이거 약한 거 아니야. 맛있잖아. 이게 비린 맛이라고? 자, 오버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네. 않습니다. 네. 아, 이거 수청이 좋아하는 거다. 고등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확실히 한 5단계까지는 약하네. 맛있다. 어? 이게 참치 맛이에요, 왜? 맛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날계란 빼고는 지금까지는 그냥 음식 먹는 기분이라. 30단계니까? 참치가 되네. 목소리 한 3단계 업해줘야 돼. 방송 중이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운동했니? 안 했습니다. 운동했네. 야, 이거 잘못 개기면 안 되겠다. 때리겠다. 자! 양념게장입니다. 이게 비린 거야? 근데 이걸 제가 양념게장이었는데 네. 물로 씻었어요. 제가 안 먹을 줄 알고. 그래도 안 비리지 않나? 일단 먹어보자. 아, 근데 물로 씻어가지고 이상해 맛이. 야, 통째로 먹어도 되지? 근데 껍질은 뱉으시는 게. 아니 근데 내가 뭐 껍질 먹는 이유가 이 키토산이라고. 예? 키토산이야? 산토끼? 응. 아니 너 그래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어.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 어 무슨 산토끼 드립이야 갑자기. 아, 키토산이 있다 해가지고 좀 네. 건강에 좋다는데. 아니 근데 너 이렇게밖에 준비 못해? 너 족밥인데? 그리고 물은 왜 네 마음대로 처먹어? 너는 먹어도 돼,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이게 해산물은 물은 괜찮습니다. 어, 이거 밥도둑들만 준비. 그니까 밥도둑들만 준비했어. 아, 이게 뭘 비린 맛이야? 자, 도둑 준비. 명란젓입니다. 명란젓. 아, 이건 쉽지. 저는 살짝 짜가지고 잘 안 먹는 거라서. 아, 이건 쉽지. 자, 근데 명란젓이 얼마나 짠데 이거를. 아,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어? 파스타는 먹는데. 어. 도와주지 마, 새끼야. 도와주지 마. 도와줄 거면 빨리 갔다 와. 야, 이건 짠맛 챌린지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비린 맛이 약간 있네. 네. 아유,
아 이게 짜서 그런가? 짜서 비린 게 딱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원래. 어 비린 게 있어. 어우 그래서 간. 야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되지? 다 먹는데. 어 알았어. 어 여우야. 아야 여우 아유 한 번에 먹을까 너무 미워. 아 아니 박영규가 아니라 아우 죽겠네. 아 아이 자일 왜 그러세요? 오케이 자 그래야. 그건 저팔기고 임마. 어 이게 비린 음식인가요? 선지입니다. 야, 아니 이거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아니야 이거. 이거 저 편의점에서 파는 거? 브라우니인 줄 알았다. 나 브라우니인 줄 알았어. 야 임마 OS래 이거 너무 커. 내가 작게 하자 했잖아. 씨 안 먹는다고 새끼가. 손재... 너 안 먹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임마. 이거 왜 불렀어 형님? 어? 왜 불렀어요? 어때 괜찮아? 손질 마시죠. 야 너무 그 정도면 혀 다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손재 잡곡 좋아해서.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손재가. 조금 비리다. 질비 너무 나. 선지는 해장국으로 드십시오 했는데 먹기 빡센다. 아우 뭐야 많이 하지 많이 하니까 새끼야. 물을 못 먹었어. 물 먹으면 비려. 물 안 먹으면 뻑뻑이 새끼야. 많이 하지 말고 밥만 하니까 이 새끼야. 아아 힘들어. 아아아 이거 비빔밥 맞다. 이거 죽을 것 같다 진짜. 야 이거 상식관계 진짜 존나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어 아까비 얼굴 먹게 까비. 와 뻑뻑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와 뻑뻑 챌린지? 그때 거짓말 안 하고 맨망기야 이랬잖아 방송 끝나고. 어 박희세 씨 진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할게요. 이랬나 이랬다니까 진짜로. 어? 와. 대박이 한마디 했잖아. 자 그다음 주세요. 뭐, 이제 좀 센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생 전복입니다. 생 전복이요? 네.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고로바이러스 그거 아니야? 원래 회로 먹습니다. 몇 분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너는 오늘 날 잘못 잡았다 이 비린데. 이리 와 이 새끼야. 들어와. 야 바닷 물맛이 그대로 나는데 이 새끼야. 씻었어? 아 이거 씹으니까 나네? 비린 게? 이게 생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로 안 되겠다. 야 이건 물로 안 되겠어. 환타나 그런 걸로 가. 세게 가겠다. 야야야 아 존나 빡셌다. 아 이게 8단계면 30단계 존나 빡셀 것 같은데. 자 하지만 프로 방송인으로서 우선 넘기겠습니다. 9단계 주세요. 소라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이 아니 존나 커. 야 생소라는 왜 먼저 먹어봐. 내장은 탈난다는데. 내장 뗐어. 야 근데 네가 내장을 떼는지 어떻게 알아? 네 방금 전까지 살아있다는 건 네가 회를 떴다는 건데 그래서. 네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제가 뗐어요 제가. 뭘 떼 임마! 이거 정확히 붙어있는데. 아니 나는 생긴 게 지금 이거 아프리카 물소 이거 뿔처럼 생겼어 이게. 존나 무서워. 와 이거 정확히 무슨 맛이냐면 치과 갔을 때 냄새. 치과 냄새 나요. 치과 냄새가 난다고? 진짜. 그 치과 갔을 때 화학 냄새. 야 이 새끼야 두리안 냄새 나는데. 야 저 두리안 냄새 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리냐. 어우 안되겠다. 웃으면서 먹자. 자갈치구나 싶은 거야. 독 아닌데 이 새끼 도끼를 딱 품었네 이 새끼. 좀만 더 해줘. 어휴 독 냄새 봐라. 야 이 새끼야 소라 깨진 거 껍질. 껍질! 아니 껍질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물 없이 못 먹겠는데 물을 먹잖아? 물 나온다니까? 태국 그리고 지금 큰일 난 게 혼잣말이 평소보다 3배 많아졌어. 자 이건 꼬막입니다. 야, 이거 원래 근데 비주얼이 이래요? 빨간데? 먹어봐 먼저 먹어봐
맛 어때요? 소라보다 괜찮다. 어 비린데 소라보다 괜찮다. 근데 이거 굴 맛이 나요? 굴인데요 이거? 야 이거 시워 족밥이야. 내가 이런 것도 하나 못 알겠어. 눈같이 생겼냐 근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아니 나 먹으려고 하는데 왜 나 갑자기 나한테 아, 생선 눈처럼 생겼다 그래. 아 생선 눈 같아요 이거. 아니 그니까 생선 눈이든 뭔 눈이든. 아니, 밖에 웃지 마시고요. 타이밍 지렸다. 아니,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 웃으셔가지고 웃지 마시고요. 아씨. 저 굴맛이죠. 딱 굴맛이야. 비린 굴맛. 굴맛. 괜찮다. 트름하면 안 되겠다. 비리면 올라올 것 같아. 트름을 하고 와 트름을. 나도 코 좀 풀게. 아니, 마이크 좀 꽂아봐. 마이크 좀 꽂아봐. 아니 고픈 소리 또 방송에 나오면 안 되니까 너무 더럽거든요 여러분들. 네가 지금 토하는 게 더 더럽다 하시겠지만 예전부터 함스가 왁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옛날 취두부 때도 찹찹찹찹 왁 왁 막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봤는데 했다. 토하는 장면이 재밌대. 아 어머니가 이게 감사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더 토를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 11단계입니다 제가 아는 비주얼이랑 많이 다른 키조개입니다. 이야 키조개다 이렇게. 너 진짜 왜 그러냐? 아니 이거 너무 크잖아. 이게 어떻게 키조개야? 키조개가 원래 보통 이것만 먹는데요. 어 근데 고수들은 이 내장까지 같이 먹는 거야. 아 고수 우리는 초수잖아. 저희 챌린지. 아 미치겠다. 자 먼저 드시고 항상 고유 탱구 탱구가 먼저 갑니다. 오 탱구. 야 어때? 우리가 통째로 먹었던 산맛이 나오는데? 인삼맛이 난다고? 내가 먹어볼게. 내가 먹어볼게. 내가 한번 먹어본다. 바다의 산삼 기조개. 아 이건 진짜 바다인데? 내가 20단계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10단계 힘들었겠지만. 아 근데 나 30단계 그거 못 먹는데. 그러면 나는 먹어? 그러면 나는 먹어! 아... 손 좀 잡아줘. 아니 손 좀 잡아줘. 손 잡아봐. 자! 족밥이야! 키조개든 뭐든 다 들어와! 그 다음 주세요! 혹시 골뱅이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죠. 맛있겠어. 골뱅이입니다. 예? 아닌데요? 에일리언 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에일리언 닮았는데? 아니 진짜 에일리언 닮았어.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프로토스 질러다 아니야 새끼야 이거. 그거 숙주인데요 그거? 아니 개불이랑 세트인데? 어? 개불이 달렸어. 아니 왜 개불 달렸어 여기? 개불이... 야 근데 이거 큰 거는 네가 먹어야지 진짜. 가위바위보 하자. 가요 3판 2선 가위바위보. 3판 2선이라 했잖아. 오케이 아니 이거 더러워요. 이거 더러워. 혀털 더러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형님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아 됐어 내가 제가 더 세니까. 야 제가 나 이거 먹고 같은데. 싶었어 이거지. 들어와 이 새끼야. 아 이게 초장의 소중함이구나. 와 야 참 진짜 달팽이 같다. 다 먹거려. 여기까지는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전 세계에서 안 먹어본 음식 없겠다 진짜. 야 개불 이거 도구바이어 있잖아. 얘 맛이 왜 그러는 거야 얘는? 이 밖에 있는 새끼 뺄게요. 얘 뭐라고요? 뭐라고? 얘도 생명체라고? 그럼 생명체를 마음대로 먹어 먹어야지. 저 들어본 대사.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여기 위가 지금 걱정이야. 야 여기 위 맛 어때? 네가 설명해 줘봐. 고소해요. 그래 고소하다고? 저 지금 고소해. 저 책임입니다. 야 이게 고소하냐? 고소당하냐 이 새끼야? 예? 어? 고소하죠. 야 이게 고소하냐 이 새끼야? 고소하니 초장 딱 찍어 먹으면 되겠구만. 어우 식감이 진짜 더러워. 내가 먹었던 역대 음식 중에 식감이 제일 더러워. 아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식감 더러운 음식. 아니 하지마! 나 음료수 안 먹어. 물로 가자. 어? 나 상담자 스타일. 물은 오히려 더 족같음을 만드는데 음료수는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너 네가 먹어보고 하는 거냐? 식감 더럽다니까? 아니 진짜 막 누에고치를 여기서 막 생성하는 거 같아. 아니 진짜로
거의 13단계입니다. 생새우입니다. 네, 이건 초밥으로 먹잖아요. 아니 껍질을 안 뗐는데 껍질 왜 안 뗐어? 아 이게 손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그 아 근데... 갈갈이로. 네. 오, 약간 현미 생 현미 냄새 난다. 맛있다. 응? 생 현미 냄새. 야야 이건 남비리다. 단데? 응. 앞에 얼마나 진짜 이상했으면 이게 맛있게 느껴져. 저희는 그동안 소라, 골뱅이, 해류산이 다 들어왔잖아. 근데 걔들이 안 나가고 여기서 죽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맴동 상태에서 먹으니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 먹고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구충제도 포기해, 임마. 너 스타 입구맞게 안 해봤어? 구충제도 맞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다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자, 14단계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다고? 에일리언 2네요. 세조개입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 생긴 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세조개 세조개. 아니 저는 진짜 거짓말 하고 쭈꾸미 고종사초인 줄 알았어. 그쪽 라인이야. 이게 자 탱구 이제 일단 김이 탱구. 오 탱구 이 정도면 즐기는 거 같은데. 많이 비리긴 하네. 많이 비려? 아까 거보다 많이 비려요. 아 너무 비린다? 너무 비리다고? 야 일단 문 열어봐라. 나 토할 수 있거든 일단. 어 근데 내가 봤으면 그렇게 비릴 것 같지 않은데. 야 이건 27단계 아니냐? 아무리 조회수 때문이라도 이게 이 정도로 지금 10몇 단계야. 빡세면 30단계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야 내가 보여줄게. 진정한 해병대 상남자가 뭔지. 쓱 삭혀버리. 진짜 싹 삭혀버려. 급표정. 아예. 급표정 나왔다. 급표정. 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우. 너무 심한데 진짜 어떡하냐 이거. 해병대 망신이라고? 나 그런 얘기 나 듣기 싫다. 바닷물 가져와 그냥. 응. 바닷물 가져와. 나 그... 아니 야 여기 청록색이 있어. 내장. 있는 거 아니 국방색이 카키색이 있다고 새끼야! 야 이 새끼 어디 출신이야? 뭘 어디 출신이야! 아니 국방색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장에! 그러니까 군필이네. 뭐야? 뭐야? 으아! 다른 거보다 많이 비려요, 근데. 으아! 으아! 쓰. 으아! 쓰. 어우이! 어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코방안을 들어온다잉. 코방안을 들어온다잉. 아우, 나 진짜 이게 제일 빡세다. 와 이거 선지의 6배야 진짜. 와 유튜브에서 말을 존나 서운하게 하네. 삐약삐약 거리는 거 보니까 노른자가 잘 안 나본다고? 에이 아니 형님 저 그거 할 말입니까 형님? 예? 아니 뭐 저는 뭐 12지장이나 그쪽 뭐 좆대도 상관없단 말인데요? 예? 15단계 멍게입니다. 아니 와. 이게 어떻게 멍게야? 사람 토한 거지. 홍시 아니야? 멍게는 나 잘 안 먹긴 하는데. 비려? 그건 뭐하래? 오 이거 맛이 왜? 아 비린데 어 그 맛이야. 뭐 어떤 거? 크레파스. 응? 크레파스 맛이 난다고? 내가 알던 그 멍게 맛이 아니야. 너무 이상해. 알겠어. 멍게 맛이 아니야 진짜. 아니 바뀐 새끼. 나 서운한 게 뭐냐면 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먹고 튀지라는 거냐? 자 먹어볼게요. 형님은 진짜 못 먹겠다. 나도 별론데 지금. 에이. 진짜 못 살겠네. 야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사기인데야. 그래 저게 딱 그거라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박이쌤님한테 오 개부는 그렇게 안 비릴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씩 하고 웃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뭔 개불이, 짓을 했는진 모르겠어요. 개부리 색이 이렇게 껌해? 뭔 짓을 했는진 모르겠어. 방송 다 끝나고 응급실 갈게. 이제 이 정도면 응급실 선생님이 야,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 이제는. 해산물 30단계 비린맛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지 응급실 부르자고. 그거는 뭔 말이야 새끼야! 이지 응급실이 왜 나와? 이거 선생님 어? 이거 개벌 이빨 있네. 네. 아니 이거 봐봐 이빨 있잖아. 가오갤 그 투 보셨죠? 그 처음에 나오는 괴물. 그게 야, 이거. 야, 너 진짜 야 너 좆된다니까. 보신 분만 아는데.
달콤하다. 이 정도면 고마워. 자, 17단계입니다. 꽁치입니다. 오, 오, 이야! 셋. 오케이! 아, 냄새 맡아도 와. 꽁치 언제? 나는 아까 먼길 한번 뇌에서 인식을 하고 뭐냐면 그 밑으로는 다 괜찮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씹었을 때 한 1초간 통과, 페일, 실패, 바로 통과지. 이 정도면 바로 석세스지. 자, 18단계입니다. 18단계? 제가 그때 18놈이에요. 해삼? 해삼입니다. 너 분명히 이 작게 작게 한다는 거. 야, 이거 미쳤어. 너, 아니 이거 바람에 날아 깨빵처럼 생겼어. 이거 국회의방망이라니까. 운동만 했어, 그지? 죽었네 진짜. 죽었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어? 그리고 밖에 있는 피파 편집자 쟤도 진짜 너무한 게 나 토하러 가거든. 원래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상디는 형 괜찮으세요? 이랬거든? 쟤는 야, 너 그 인성 맞냐? 어? 야, 밖에 있는 편집자 새끼야! 너 그거 맞냐고 새끼야! 밖에만 있으면 애들이 인성이 왜 그래? 야, 이것도 바다를 제대로 생겼네. 냄새가 그냥. 근데 이거 별로 안 비리대. 가보자. 어때? 바다 냄새 말고는 별로 없다. 멍게보다 나. 맞아, 멍게보다 훨씬 나요. 멍게에서 진짜 그 크레파스 맛 냄새 뺀다시 진짜. 오. 왜냐면 이걸 내장을. 이야, 막 이 하바. 두구두구. 30단계는 얼마? 아, 나 진짜 거짓말 무당벌레 냄새가 나 지금. 제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원래 좀 약해서 뺐던 건데 외국에서 파는 꽁치캔이더라고요. 아, 외국 꽁치캔 꽁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국 꽁치캔 젓가락씩 그냥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리플래시 고추참치 아니야 이거? 오우, 오, 이거 꽁치 맛있겠다. 이거 맛있더라고. 오, 맛있다. 고추참치 맛 난다. 이거는 밥도둑이다. 20단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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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자, 미더덕입니다. 도토리 아니야? 도토리 청진이야. 야, 미더덕을 어떻게 먹어? 약간 초코송이 같긴 한데. 오, 이 안에 있는 이게 물컹물컹한. 이건 껍질은 먹으면 안 될 거야, 아마. 터뜨려서 먹기만 하면 되지. 자, 21단계. 이게 뭘 거 같나요? 이거도 조개인가요? 뭔가 이거 새조개 2인데요? 전복 내장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21단계냐? 왜 이렇게 많지? 얘가 진또배기 군필이잖아. 진짜 거의 상사급이다, 진짜. 개찐하다, 얘. 아니, 이 정도 상사, 원사야, 이 정도면. 이거 원사다, 이거 원사. 림원사야, 한번 가봐, 한번 가봐. 먼저 가봐. 어차피 넌 괜찮잖아. 멍게급이야, 해산급이야, 그것만 말해. 멍게 이상한 맛이에요. 멍게처럼 크레파스 맛은 아니고. 향은 생각보다 괜찮아. 향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네. 색감이 별로. 무슨 맛이야 이게. 어, 씨. 응,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22단계입니다. 아, 무슨 이렇게 피가 흥건해. 어, 피가 너무 많잖아. 자, 일단 먼저 먹어. 먼저, 항상 먼저 먹어야 돼. 어. 자, 기미탱궁. 안심이 돼야 돼. 굴맛. 비린 거 없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굴맛이야, 꿀맛이야. 굴, 굴. 아, 이 피맛이 난다, 진짜. 야, 나 먹을 차례 갑자기 피맛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철분이 필요하긴 하죠. 철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야, 나 보고 왔어 임마. 이거 맞아 마지막? 아니, 30단계 봤어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야, 진짜 이거 맞냐? 너 내 방송 망하게 하려고, 내 건강 망하게 하려는 너 첩자 같아, 진짜로. 어? 자, 어느덧 30단계 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느덧 벌써요? 벌써. 다음 단계 주세요. 23단계. 어? 저게 있었나? 네. 위스키. 같은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이라고? 네. 이게 더 비리돼요. 와.
진짜 얘 내 방송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야. 이거 처음. 얼초라서. 이거 마시고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 짜. 오 얼마나 짜면 입에서 물총 소리가 나오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짜. 아 이게 비린 게 아니야. 비려. 이게 액젓이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 저 새끼 지도 못 먹을 거를 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죽겠다 진짜. 근데 더 많았으면 나도 화장실 갔다. 많았으면 나도 갔다. 좋습니다. 비린마 30단계 베어 그릴스 씨와 함께 하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진짜 이 사람 베어 그릴스야 내가 봤을 때. 아 이 새끼 이 정도면 진짜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새벽에 퇴근하고? 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아니 진짜 이게 안 짜다고? 24단계 이거를 제가 튀김만 먹어봤지. 튀김? 맞죠? 이거 뭐였지? 야 이 새끼야! 빙어야? 아니 이걸 이렇게 생으로 좀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좋다니까. 근데 원래 저렇게 컸나? 아 원래 생으로 먹어요? 어 근데 알이 있어. 얘 자기 알이 아닌가 봐. 부모님이 아니네. 아저 태국에 부모님들이 본 거야. 아, 근데 왜냐면 여기 큰 애가 있고 큰 놈이 두 마리 있고 작은 마리 하나만 있어서. 빙어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야 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좀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드시네. 생쓴 맛이에요 그냥. 생쓴 맛. 아 이거는 내가 때문에 못 먹겠다. 그나마 낫다 이제. 일단 네가 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 확인 맞고 왔잖아. 그럼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네가 손질하는 기운이 있던데? 손질을 해서 와서 내장만 벗겨내라 했어. 아.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예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뭐 밖에 있는 새끼가 뭐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 자 25단계 주세요. 점점 미쳐갑니다. 과연 마지막 단계 어떤 게 나올지. 네, 25단계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정상인 것 같습니다. 과메기입니다. 아, 나이스! 포항의 과메기! 야! 아우 맛있다. 감 없냐는 좀. 김, 김. 아 김? 어. 아니, 뭐.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써? 아니 뭐. 어. 방송이 다 됐어요? 방송이 다 됐어요? 26단계 컴온 컴온 렛츠고 파리 투낫. 26단계 처음 봅니다. 이놈이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이었군요. 자 누군가요? 뭐해? 뭐해? 생멸치예요 생멸치.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새끼야. 형님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내장 다 손질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멸치가 너무 크잖아.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조장 줘. 넌 조장 줘. 아니 진격의 멸치야? 어? 아니 존나 크잖아. 네. 아니 어디 뭐 인도양 태평양에서 가져왔냐? 이거는 근데 초장이 있어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초장을 딱 한 번 써. 30단계까지 지금 쓸 겁니까? 야 지금 이거 끝나고 아, 체육관 하나 빌릴 테니까 너랑 나랑 맞짱을 뜨자 그냥. 내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할게. 나 이번에 쓸래. 나 이번에 쓸래. 생선은 못 먹겠어. 어 지금 써 지금 써. 야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물고기를 봤거든. 어? 에이 물고기가 에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물고기가 생으로 있다니까. 맛있는 케이크다. 자 시작할게요. 초장 청원이 초장으로 같이 먹길 잘했다. 야 진짜 나 봤어 씹새끼야. 진짜 있어? 꺼내놨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아무렇지도 않아. 바로 30단계 가야 돼. 왜냐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가 너무 세. 이거는 바로 30으로 갈게 여러분들. 30단계 진짜 말 안 돼. 뭔데? 내려도 괜찮을까 이거? 내리고 내려놔봐. 올려 내리고 내려놔봐. 올려 진짜 말이 내려놔봐. 안 돼. 아니 이거는 잠깐 한번 가렸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했다 갈게. 이거는 아이씨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참치 눈으로 먹으래요. 아니 참치 눈이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먹을 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달라 한 거야. 아, 진짜로. 억울한데. 인정 나오네 이제. 일단 내가 마식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 그나마 지금 요리사들한테 한번 전화를 좀 해보고. 어 마식. 어? 네. 참치 눈 생으로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참치 눈 엄청 크고 생방 들어와봐. 엄청 커. 아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이거 별미죠. 별미
별미 맞지? 아니 장난하지 말고 나 좆대기 하지 말고 먹어도 돼? 어 나 존나 진지해 지금. 당신이 요리 그 저 일식 경력이 얼마 되지 지금? 나? 일식 경력은 없는데? 아니 그럼 이거 맞아? 아니 먹어도 돼. 기본적으로 나 다 알지. 어 일단 알았어 고마워요. 저거 확실히 먹어도 된다고 확인 받은 거죠? 네네. 이거 지금 당장 데워서 먹자. 여기서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챌린지 왜 한 거야? 야 유튜브야 먹기 싫으면 눈싸움에서 이기라고? 쟤는 눈을 안 감잖아! 뭘 눈싸움이야 임마! 뭐라고 우리 집 다섯 살 때부터 참치회집 했는데 일일 일누나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일일 일누나? 저게 뻔 같은데? 저 비싼 걸? 어 일일 일누나라에서 상당히 뻔 같은데? 편집자님이 어 형이 현직 낚시꾼이시래요. 20년 이상 횟집도 하시고. 잠깐만 아니 저 새끼 들어오래. 거짓말쟁이 같은데. 그래서 말해봐. 말하면, 말해봐. 아니 그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형 이거 참치에 있다 아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 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참치 눈을? 네 참치 눈을. 그냥 싱싱한 거만 먹어도 되고 지금 익히고 있다니까 아 익힌 거면 당연히 먹어도 된다. 오늘 뜬 거예요? 나 누나 맞짱 뜬 거야.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진짜. 아니, 아니. 현직 참치입니다. 제 눈을 먹지 말아주세요. 아이씨. 현직 참치는 뭐야? 야 데웠어? 데웠어요. 충분히 많이 데웠어요. 어우 야 근데 뭐, 아 근데 이게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왜? 냄새는 또 괜찮다. 이, 야 눈이 이렇게 됐어? 어. 안에 흰 투명한 게 들어있네. 오우씨. 어, 저, 어 저, 저게 안에 이게 그, 눈알이다. 홍채 홍채네. 자 그럼 먹으면 되지? 이 도전을 할 때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좋겠다. 어? 그래 살이라서 맛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아 존나 맛있다. 맛있어요? 별미 맞는. 그러니까 이게 별미네. 생으로 먹었으면 엄청 비렸을 것 같은데. 그치. 오 너무 맛있는데? 오우 와! 왜요? 야, 흰자가 존나 단단해. 아 존나 단단한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음식 맞아? 아우 야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봤어 이거 생으로 먹었잖아. 어우 내 돈 존나 비렸을 것 같다. 맞으셨나요? 예 아우 저희가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박이세 씨가 참여하는 최초의 콘텐츠라 스트 형이 특별히 마지막 스페셜 단계를 준비한 자, 것 같습니다. 자 예? 제가 이럴 줄 알고 31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 진짜 뒤돌아보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자 눈 감고 들여보세요. 눈 감고 자 눈 감아주세요. 눈 감고 자! 야 근데 생선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상어? 붙여주세요! 어? 생일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생일 아~ 축하합니다 사랑 안 하는 밖에 있는 새끼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따뜻하다.